뭐지 그냥 가기 서운하자 최선을 다해가지고 그런 또 모습을 보여야지 다음주에 네, 다음주에라도 한번 저도 저희 또 전방에 들을 수 있었습니까? 자, 야 우리 똥가네 네. 아 진짜 좀 저렇게 좀 학교 다닐 때 저 정도 공부했었으면 신나고 좀 좋은 대학 가가지고 좋은 직장에 취직했을 텐데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여기 와서 난장에 와서 이러고 있겠어? 그러니까요. 아이고 자, 근데 네, 저희 어머니도 그래요. 네, 이게 여정수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처럼 학교 다닐 때 공부 열심히 했으면 시작할 여탕수 안 했을 텐데 지금 와서 많이 후회를 해요. 그래도 뭐 어? 뭐 어땠다고? 예? 그렇죠. 건강이 최고인데 지금은 뭔지 암이 와가지고 예? 예? 아 그냥 하는 얘기예요. 자, 아니 왜 이 암이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요즘에 진짜 몸이 재산입니다. 몸이 재산이고
진짜 아무리 돈이 많아봤자 한순간에 이 암이라는 게 딱 오니까 모든 게 다 귀찮고 막 그러더라고요. 근데 요즘에 또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이 또 암이 걸리신 분들이 많이 계셔요. 좀 병 좀 안 걸렸으면 좋겠는데, 왜냐면 싱그러면 이게 많이 나가요. 네. 뭐 웬만하면은 병에 똥 치를 때까지 계속 살아주셔야 됩니다. 자, 그러면은 손말 선생님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 이게 저희들이 사람들이 많으면은 잘 못 알아보는데, 그 사람들이 이렇게 없을 때는 저희들이 이렇게 보면은 그 기억을 좀 하는데, 어디서 저기 뵌 적 있죠? 작년에 봤어요, 작년에. 예, 예. 그러고, 뭐 오늘 기분 안 좋은 일 있으세요? 예, 아니 그냥 물어보는데, 예, 아니 그 저 옆에 따님이세요? 네. 아, 따님인데 뭐 오늘 기분 안 좋은 일인가 봐요? 어, 아니 근데 앞면은 있죠? 그러니까 장례 예, 그냥 웃으면서, 예, 솔직히 지금 많이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인데, 이 속 뒤집어지는 거 보면은 그대가 아니라 저예요. 시비라고 의장만 괜히 많이 걸어놓죠. 자, 지금 예, 그냥 웃고는 있죠? 예, 지금 이 속에서는 지금 여, 아우. 그러면 안 걸려요. 네? 아, 그러면 안 걸린다. 예, 그러기 때문에 제가 웃었었지만, 예, 웃고 하는 거예요. 예. 자, 어? 안 걸린다고? 어어, 안 걸린대. 저 스피커가 암이 걸린대. 자, 손발 선생님 한번 가봅시다. 이거 1번 마이크니까 조금 이게 크다 싶으면 좀 줄이고. 자, 원래 아 이거 올려보라고요? 맨살이 맨살. 어,
그래서 다른 게 아니라 저도 이제 나름대로 생각을 했습니다. 이 배를 지금 어떻게 좀 커버가 안 될까 했더니만 딱 이 와이셔츠가 눈에 띄어가지고 네, 이렇게 괜찮네 이거. 이거 괜찮지? 이거 괜찮지? 조용히 새끼야. 지가 생각하자고. 아니 그리고 이 손목이 다른 와이셔츠하고 좀 틀리게 좀 있어 보이더라고요. 네, 가격은 19,000원. 자, 한 조금씩 다 보여. 어? 조금씩 다 보인다고. 조금씩 다 보인다고? 바짓값 붙였어요. 데일밴드가 보인다고. 어? 데일밴드가 보인다고. 아, 이게 바짝구가 보인다고? 그래? 괜찮죠? 네. 뭐 어때요? 조금씩만. 네? 세련됐어요. 아, 세련됐어요. 감사해요. 자, 요즘에 그지들도 변화를 줘야 돼요. 이게 매일 무슨 그지 옷고 두더기 의상을 18만원 주고, 예, 양복점에서 바지를 맞췄습니다. 예. 맞췄죠? 어? 안 맞췄어요. 내일 온대매. 내일 온대. 아, 내일 온다고. 내일 온대요. 안 맞췄어요. 너 그럼 뻥친거야? 아, 내일 와. 진짜로? 내일 온대요. 양복 바지가 허리까지 오는 게 아닙니다. 여기 가슴까지 옵니다. 너 그거 입어야 돼, 진짜. 아니, 자, 베디키스로. 아니, 왜냐면은, 저기 뒤에 우리 뽀글이 품바 있죠? 예, 뽀글이 품바도 원래 그 순정이 품바였는데, 제가 이제 싹 뜯어 고쳤습니다. 너는 이렇게 해서는 이쪽 계통에서 절대 이름을 못 띄운다. 그래서 대가리를 좀 자르고 파마를 하자. 그래서 저 파마를 했습니다. 진짜 머리. 남들이 보면은 저 머리가 진짜 머리인 줄, 아, 저 가짜 머리인 줄 알아요. 진짜입니다. 100% 이래봐. 아니 왜냐면은 확인을 시켜줘야죠. 뭐 이게 가발인 줄 아는데 진짜 머리예요. 봐봐요. 자, 이렇게 확인을 시켜줘야지. 아, 진짜 머리구나. 근데 이런 그 마인드가 얼마나 괜찮아요. 다른 여자각설이들을 이렇게 셋이 다니는데 우리 둘이 멀리 떨어져서 가요. 창피해가지고. 자, 사람들이 제 맘도 나빠. 아니 솔직히 머리 저렇게 하면은 지금 옷이라도 좀 이쁘게 좀 꾸며갖고 다니면 되는데 진짜 거짓말. 그 아저씨 양말 있잖아요. 그거 여기다가 슬리퍼 지금 밟고 앞에 엄지발가락 많이 튀어나가지고 이게 지금 까만 패딩. 아우. 아니 다른 사람들이 그 방문을 식당에 갔는데 노숙자한테 물어보더라고. 아우, 나 진짜 창피해가지고 얼굴도 좀 시커매가지고 진짜 노숙자. 자, 가봅시다. 혼자서. 근데 땀차네 진짜. 음악! 가자! 오늘 신청한 게 있는데 제가 까먹어가지고 못 배웠어요. 그 저기 뭐 저 뭐지? 광안리 수첩인가? 뭐 그거 뭐였지? 생각이 안 나네. 뭔 노래 할까요? 아니 신청곡 받아들여요. 근데 매일 신청하는데 제가 모르는 노래 신청해가지고 그래서 그렇지. 무슨 노래? 반이요? 에? 반? 봐봐요. 꼭 모르는 노래 신청하지. 아니 근데 아니 진짜로 반이라는 노래 그 다음에 또 무슨 거? 평행선. 봐봐요. 몰라, 몰라. 그런 노래를 참 이게 음악 수준이 높으니까 그러는데 또 평행선이라는 노래 알아? 똑같구나 수준이. 근데 쟤도 제가 모르는 노래를 많이 알더라고요. 네. 하여튼 이 가수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희한한 노래를 또 많이 알더라고요. 예, 혹시 뭔 노래? 추억의 소야구. 추억의 소야구. 예, 예. 좀 이게, 아니 그걸 아는데 좀 수질 있는 좀 노래를 일단 나올 줄 알았는데. 네, 아니 해드려야죠, 해드려야죠. 추억의 소야구. 다시 한 번. 예, 예, 5만 원이에요. 자, 그러면은 추억의 아니 그냥 하는 얘기고 제가 이제 무슨 노래를 부를까 지금 생각 끝에 제가 물어봐서 이제 해놓은 거니까. 자, 그러면은 추억의 소야곡 하고 미사고까지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뒤에 식구 중 아무도 없습니다. 제가 계속 합니다. 자, 아니 아니 오늘 안 할 거면 심할 거 나 옷 입지 말아야지. 혼자 지금 혼자서 거의 2시간 반을 한 것 같아요.
진짜 힘드네. 추억의 소리하고 가봅시다. 영진이 형 담배 끊어. 담배 끊어. 안 좋아. 나도 담배 끊었는데 두 시간 전에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. 네, 우리 강아지님은 또 뭐 안 주무셔서 못 끊으시게. 아, 뭐 아무것도 안 끊어요. 제가 요즘 몇 분이 안 계시니까 그냥 하는 얘기지만은 뭐 남기지.
Oh.
가슴에 앵골 뭘로 할까? 좀 멋있는 노래. 가면서 봐. 아, 그 노래를 좋아. 조항조 노래. 남자라는 이유로. 아니, 그렇게 저기, 만날 때마다 이렇게 돈을 주시면 어떡해요? 아이고, 너무 감사하게, 진짜로. 예, 예. 거기는 갔다 오셨어요? 아, 그러시구나. 아니, 광야. 안 갔어요? 예, 가지 마요. 네. 거기나, 여기나, 도찐 개진이에요. 아이고, 아, 네, 아이고. 네, 그냥 노래만 들으셔도 되는데, 감사합니다. 아이고, 참. 하긴 뭐, 여기보다는 오늘은 광양이 낫겠네요. 네. 아, 근데 여기는 다 근데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는 16일부터, 네.